무짜그리. 네. 요거는 두부 포스. 아, 두부 포스. 아, 두부. 비지전이에요. 오, 비지전이요? 아, 근데 두부도 있네요. 오, 와. 맛있어 보인다. 보글보글보글. 잘 먹겠습니다. 아, 예. 네. 올려드신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두부만으로도 다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도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맛있고. 와, 진짜 크신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 아, 저거 되게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저는 사랑과 전쟁을 네. 한 이혼을 한 120번 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머리 잡고. 아, 진짜 머리 끝에 잡고 이런 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그 리얼하게 해야 되잖아. 리얼하게 감정을 싣고 머리를 딱 잡고 네. 막 하고 상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쵸.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머리가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한 움큼 빠진 거예요. 아, 이건 산업재해 아닙니까? 산업재해네요 진짜. 대활람은 이거 머리털 잡히려면 맞아요. 그때부터 탈모를 좀 신경 써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야, 아니 근데 두부가 왜 진짜 탈모에 좋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짜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두부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의 완전히 끝판왕이잖아요. 아. 단백질이 이렇게 많아야지 이제 우리 모발이라든지 모낭을 네. 이루는 어떤 성분들의 어떤 활동이 활성화되고 예. 또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뭐 네. 다양하게 우리 모발을 이롭게 하는 네.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하, 완벽한 건강 비법을 진짜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야. 저희 하산해도 됩니까? 아직 이릅니다. 어? 그래요? 네, 두 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비법은 네! 뭐예요? 어? 짜자잔! 어? 짜잔! 어? 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맥주 효모예요. 맥주 효모? 네. 아. 맥주 효모? 네. 맥주 효모? 맥주만 먹었지 맥주 효모 처음 탈모에 좋은 맥주 효모. 아,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뭐가 안에 동그란 게 있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표정 한번 해볼까요? 아, 환처럼 돼 있구나. 그렇죠. 아, 그 이거 물하고 같이 먹으면 돼요? 네, 물하고. 아, 저거 먹고 물 마시면 맥주 마시는... 아니요, 아니 전혀 안 나요. 나도 약간 취할까 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맥주 효모를 먹고 확실히 이 효능을 직접 느끼세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거 먹고서부터는 머리카락도 힘이 좀 생겼고 무엇보다 좀 덜 빠진 그거는 느껴보셔야 돼요. 확실히 머리 감고 나서 그 많이 막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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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많이 막히고 막 지저분해지는데 네.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드라이 같은 거 받아도 머리가 잘 쓰고 잘, 예, 잘 죽지도 않고 스타일이죠. 네, 네. 아. 네. 원래 맥주 효모라는 게 맥주를 만들고 남은 것을 이제 이렇게 건조시킨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고 모발에 좋은 영양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피, 모낭, 모발에 또 삼박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시연 씨가 이렇게 풍성하고 건강한 유기남 네. 이제 머릿결을 이제 유지했던 원인 세 가지 요인을 보니까 네. 자연스러운 샴푸, 그다음에 두피 마사지. 그리고 이 바로 맥주 효모와 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이런 게 다 삼위일체로 이뤘던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막 털이 막 샘솟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자세한 얘기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네. 또 들어봐야겠죠? 네. 그렇죠. 저도 알려드리고 또 다른 더 좋은 정보 있으면 저도 더 배워가지고 네. 네. 두피 박수 한번 대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로 네. 가시죠. 가시죠. 와. 아, 정말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아우, 저는 영상을 보면서요, 무엇보다도 나한테 필요한 성분을 넣어가지고 이 고체 샴푸 만든 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고체 샴푸도 신기했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드셨던 그 맥주 효모. 네. 맞아, 맞아.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제가 맥주는 좀 많이 마셔봐서 잘 알지만, 맥주 효모? 이것도 처음입니다. 네. 뭔가요, 선생님? 네, 맥주 효모는요, 맥주를 만들어 남은 효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보리하고 물이 꼭 필요하겠죠? 네네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맥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리, 물과 함께 균을 넣고
배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배양이 끝나고 남은 찌꺼기를 건조한 게 바로 맥주 효모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맥주 효모가 처음부터 탈모에 관련된 식품을 주업받았던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빵을 숙성하는 재료나 논밭의 비료로 재사용을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1960년대 네. 미국의 영양학자인 아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예. 이 맥주 공장을 방문했는데 네. 이 맥주 공장에 있는 인부분들이 예. 모발이 풍성한 걸 발견한 거죠. 이걸 보고 이상하다.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해서 연구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 원인을 맥주 효모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지윤 씨는 어떻게 알고 이거를 그 먹게 된 거예요? 맥주 효모를요? 제가 저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0대부터 네. 저는 제 두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두피 네. 마사지를 되게 꾸준히 받으러 다녔어요. 네, 샵에서 아예 받았어요. 마사지를. 그래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정말 많이 듣고 좀 실천에 옮기는 편인데 하루는 저한테 이제 맥주 효모를 누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효모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지도 꾸준히 하고 있고 효모도 먹으니까 확실히 덜 빠지고 머리에 힘도 생기고 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또 걱정 인형 변우민 관장님을 위해서 오늘 또 맥주 효모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맥주 효모를 네.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일단 냄새는 약간 이렇게 구수한 콩 냄새 같기도 네. 하고요. 전 일부러 지금 몇 개만 한 번에 털어넣는 거예요. 네, 털어넣어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먹게 됐고 약간 구수한 그런 맛이 좀 있긴 하죠. 빵맛 같은 것도 나고 살짝 씁쓸한 맛도 나고 아니 물이랑 같이 먹으면요 이게 되게 편해요. 매일매일 챙겨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남편도 몰래 이렇게 하나씩 갖다 먹는다. 이 맥주 효모의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네. 맥주 효모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머리카락을 붙잡는 모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피의 단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머리카락이 나는 이 아래 끝부분. 이 모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근이죠. 네. 이 모근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머리카락, 즉 모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이 모근을 통해서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이 모근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발의 재생, 성장이 저하돼서 결국은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이 모근에서부터 영양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 뿌리가 튼튼해야지 튼튼한 농작물이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이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이 모근이 튼튼할 때랑 약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자, 화분이 있죠. 이 화분을 우리 두피라고 생각하고 네. 팔을 우리 모발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두 개의 파가 있는데 하나는 모근인 뿌리가 있는 파, 하나는 모근이 뿌리가 약한 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개의 파를 각각 화분에 심어 볼게요. 예. 잘 심었죠? 네. 심은 다음에 그리고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자, 두피에 뿌리를 잘리는 모근 어때요? 잡아도 이렇게 뽑히지 않고 우와. 화분째, 그쵸? 이해가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네. 반면에 모근이 약한 모발은 쟤는 쏙 빠지네. 쏙 빠지네요. 예, 정말 두피에서 손쉽게 쉽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런 장면을 봐서 아 두피가 약하면 실제로 모근이 약하면 이렇게 쏙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탈모가 되는 거네요, 저렇게.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맥주 효모 샴푸나 이렇게 바르는 것도 해봤는데 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맥주 효모를 섭취했을 때 네. 모발 건강에 조금 더 건강해지는 도움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탈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샴푸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네. 10%를 섭취하는 것이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겨울 더듬어 보면 튼튼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모근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건강. 말씀드렸죠. 네. 자, 두피에 바르는 팩이나 네. 샴푸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에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직접적으로 모근에 영양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품으로 맥주 효모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런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통해서 목은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발 건강을 지키려면 뿌리가 되는 그 모근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맥주 효모가 탈모에 도움이 된 또 다른 이유는 네. 바로 모발에 딱 맞는 영양분을 네.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사진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발 속에 있는 아미노산과 맥주 효모의 아미노산의 구성의 그림표인데요. 네. 그런데 맥주 효모 속 아미노산이 모발 구성 성분과 동일한 18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오, 엄청 많이 겹치네요. 사격 많이 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맥주 효모 속 아미노산과 모발 구성 성분의 아미노산이 동일하다는 것은 맥주 효모가 모발에 딱 맞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발과 동일한 성분이 18종이 들어있는 거다. 이거는 정말 완전 안성맞춤입니다, 진짜. 예. 이 외에도 맥주 효모 속 영양소가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가 또 네. 있습니다. 맥주 효모에는 모발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단백질 역시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 효모에는 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로 잘 알려진 닭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네. 닭고기보다 두 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우유보다는 15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들 데이비스, 이 영양학자가 맥주 효모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우유, 꿀 다음으로 제3세대를 이끌어가고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식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